우리 천둥님의 아버님과 천둥인가 드디어 우리 순왕! 순왕! 근데 바다로 나갈 때 음악은 이 캐리비안 해적밖에 없어요. 바다의 왕자를 쳤을 순 없으니까. 아버님 너무 멋있으세요. 그림이야. 아버님. 바다 사나이가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8년이요. 38년! 우와, 물고기 튄다. 어디, 어디? 방금 튀었어. 송어 튀는 거야, 송어. 물고기 송어예요? 우와. 저거 바로 광어 같은 거 뛰어오는 거 잡아서 아버님 바로 그 자리에서 회뜨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렇죠. 저 약간 아버님 옆에서 한번 좀 여기 옆에서 6시 내고야, 6시 내고야 인터뷰 있지. 더 밝게 텐션 업해야지 그러면. 자, 지금 여기는 서해바다입니다. 우리 지금 핫한 스타 천둥님의 고향이자 천둥님의 아버님인데 아버님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동네 수치하나 좀 봐. 막걸리 한잔 하신. 개화도까지 가는 거예요. 개화도요? 개화도에 뭐가 있어요? 꽃게. 꽃게. 소라. 소라. 광어. 광어. 아버님 너무 좋죠? 저희 오니까. 좋죠. 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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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바다로 복잡 많이 도시를. 떠나요. 궁다리 샤바라 빠빠빠. 궁다리 샤바라 빠빠빠. 빠빠빠. 원래 되게 어려운 관계 아니에요. 봐봐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남편의 누나의 남편의 아무 관계 부모님 그잖아요. 남이죠 진짜. 엄청 어려워야 되는 게. 기쁘가 슬픔이 없다. 우리 이거 좌절이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근데 아버지 죄송한데 어른 앞에서 눕는 게 아닌데 제가 한 시간마다 좀 누워서 그 몸을 순환시켜야 되거든요. 외란되지만 조금 잡기 전에 좀 누워도 될까요? 이건 왜 가져왔어? 이거 왜 갖고 온 거야? 아버님 세게 달려주세요. 한 번만 세게 달려주세요. 진짜 시원해. 와 이게 진정한 힐링 건강. 몸이 정말 저절로 순환되는 느낌이에요. 사도 어르신 감사합니다. 아니 그 지난주부터 계속 순환운동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홍윤아 씨도 뭐 다이어트 때문에 계속 뭐 가지고 다니는 게 있다고? 뺀 적 있잖아. 집에 많이 쌓여있어요. 저는 다이어트뿐만 아니고 모든 미용에 관련된 제품들이 전부 다 있어요. 뷰티 헬스 다. 뷰티. 뭐, 요즘 뭐예요? 요즘에 오늘 갖고 온 거 없어요? 아까 오토바이만 갖고 오셨던데. 저는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고 요즘 관심 있는 제품들도 되게 많아요. 말고도 요즘 장난치는 장난용품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가져올려다가 웬만한 게 다 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든 재밌게 할 수 있는 개인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순식간에 혓바닥 색깔이 바뀌는 거 아세요? 어떻게? 이게 정말 신기해. 과학적으로 SNS 나온 거. 저 따라해보세요. 자, 혓바닥 자 본인 자 서로 봐주세요. 분홍색이죠. 색깔을 한순간에 보라색으로 바꿨어요.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를 눌러. 여기. 이렇게 세게? 젤리? 아니요, 가짜요. 먹는 거 아니야? 요거를 하기 위해서 아주 퍼즐 조각을 다 맞춰갔네. 하나씩 해보실래요? 선물 하나 드릴까요? 다이어트 얘기하다가 왜 그걸 하고 왔어? 근데 확실히 웃음은 다이어트에 진짜 좋거든요. 이거 젤리예요? 아, 이거 다이어트랑 연결해 주시는 거 웃음은 정말 좋아요. 먹는 젤리 아니야? 응? 둘, 셋! 재밌잖아. 우와 옆에서 보면 진짜야. 자, 어떡해요? 웃기게요. 미끄러져서 침대 아니네. 괜찮아요? 진짜 일부러 했어.